대리석은 원석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원형 그대로 채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쪽은 기계가 가로로, 위쪽에서는 사람이 세로로 구멍을 뚫는다. 그 밑에 구멍과 처해지만 줄을 대고 끊을 수 있으니 끊기 위해서 줄을 바닥 구멍하고 빵꾸 같이 이런 마찰을 해야 되거든. 저 밑에 뚫고 난 거. 파고 파고 또 파고. 거대한 돌덩이를 캐는 작업은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는 것에서 시작한다. 점점 더 깊어지는 구멍. 그때마다 더 긴 정으로 바꿔가며 파내려 간다. 길이가 얼마나 돼요? 키가? 그냥 5m, 50. 50이요? 어. 저 까마득한 높이만큼 구멍을 파야 한다. 게다가 상대는 단단한 대리석. 쇠와 돌이 부딪히고 그 엄청난 진동은 고스란히 몸으로 전해진다. 딸, 안 아프세요?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아프죠. 많이 아프지. 몸이 흔들려 밥도 못 먹는다고. 막 진동이 있고 해가지고. 하나를 파는데 보통 한두 시간. 보통 하루에 네다섯 개의 구멍을 파야 하니 반나절 내내 이 차갑기와 씨름을 해야 한다. 위아래 구멍이 완성되고 나면 본격적인 채굴 작업이 시작된다. 원석 그대로 캐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사용하는 기계도 과정도 특별하다. 이게 뭐예요? 와야소. 뭘 뜯는 거? 대리석을 캐는 건 폭파용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바로 이 가느다란 줄이다. 당기고. 당겨. 미리 뚫어놓은 구멍으로 줄을 넣는다. 그 줄은 바닥을 따라 반대쪽 면으로 연결된다. 줄이 통과되면 바짝 당겨서 기계와 연결한다. 저 거대한 돌을 자르기에 이 줄은 너무 가늘고 약해 보인다. 이거 보이는 이 화야. 여기 다이아몬드가 박혔습니다. 비밀은 바로 줄에 붙어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대리석보다 더 강도가 더 높다. 드디어 기계가 돌아간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돌을 자르기 시작한다.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대리석 안으로 파고 들어가 돌을 잘라낸다. 바닥면 절단이 끝나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른다. 돌을 자르는 기계가 돌아가면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 끊어지면 다친다고. 줄이 세고 흔들기 때문에 떨어지면 쉽기 때문에 꼭 걸려놓고 항상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절단 작업은 계속된다.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줄 안 빠졌는데? 더 빠졌다 저게. 물을 공급하던 호스가 빠졌다. 물은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줄에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대리석을 자를 수가 없다. 물을 저 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안 그러면 와이어가 타지.
물은 대리석과 줄이 마찰하면서 생기는 열을 식혀준다. 잠시라도 물이 끊기면 줄이 타버린다. 빨리 발견한 덕에 큰 사고는 면했다. 이제부터의 작업은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통 한 면을 절단하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10cm 정도 남겨두고 자르는데 줄끼리 서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끊어야지, 꿰어야지, 뚫어야지 뭐 다 해야 되는 판이야. 힘이 드는 거야. 절단 후에도 복잡다단한 공정이 남아있다. 절단 작업이 끝나면 먼저 기계들을 밖으로 옮긴다. 굴착기가 갑자기 흙을 퍼나른다. 바닥에 흙을 뿌리고 단단히 다진다. 좋은 것 같으면 넘어오면서 이제 바닥도 돌이니까 깨지니까 흙을 깔으면 그만큼 충격 좀 잡으라고. 이젠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기계가 호흡을 맞출 때다. 위에 있는 사람이 삽의 위치를 지정하고 굴착기 삽이 돌을 넘어뜨린다. 그렇게 대리석 덩어리를 산에서 떼어낸다. 사람과 기계, 그리고 거대한 돌덩이가 뒤엉키는 작업인 만큼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요거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 딱 끊는 것도 정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신경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지. 가슴 꼭 쳐봐요, 그거. 떼내고. 문제가 생겼다. 엄청나게 큰 돌덩이. 기계가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큰 돌이 꿈쩍도 않는 상황. 바로 그때 벌어진 틈으로 작은 돌을 여러 개 던져놨는데. 돌을 왜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밀려나오게. 작은 돌들이 틈을 벌려 훨씬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데 작은 돌이 큰 돌을 이긴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다. 끈질기게 버티던 100톤의 돌덩이가 결국 떨어져 나온다. 아쉽게도 반으로 조각나버린 돌덩이. 대리석 채굴 작업에서는 작은 돌덩이는 쓸모가 없다. 큰 덩어리로 캐야 상품성이 있다. 대리석은 보통 좁고 긴 직사각형 형태로 가공돼 팔려나간다. 일정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돌덩이는 그야말로 그냥 돌덩이일 뿐이다. 많이 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걸 캐는 게 중요하다. 한눈에 보기에도 큼직큼직한 돌덩이들. 그런 점에서 오늘 작업은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일단 이거는 놔두고 저 뒤에 거를 먼저 하고 바깥으로 빼야 돼. 안 그러면 장비가 움직이지는 못해. 지금은 못해. 들어서 빼내놓고. 이렇게 떼어낸 돌들 중에 크기 기준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50%. 쓰이는 양만큼 버려진다. 이게 제일 힘든 거지. 뚫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도 힘든 거야. 넘어오지 않아. 이젠 캐낸 돌들을 옮겨서 천천히 살펴볼 차례다. 크기 기준만 통과했다고 모두 합격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다. 대리석은 분명 단단하고 강한 돌이지만 의외로 실금엔 대단히 약하다.
깨버려요. 구멍을 뚫고 가지고 야를 박아서. 그 트랙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없죠. 우리나라 내리속 가지래요. 이게 트랙이 없으면 이거 방금 계기보다 더 좋다는 거 이게. 간만에 캔 큰 돌덩이. 아깝지만 이 상태로 가공할 수는 없다. 실금을 따라 구멍을 내고 쪼개야 한다. 대리석은 고가의 돌이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한 장이라도 더 건져야 한다. 실금을 따라 구멍을 내고 망치질을 한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돌을 깨고 부셔야 한다. 파고, 캐고, 옮기는 과정 하나하나가 힘들고 또 위험하다. 아,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리석이 비쌀 수밖에 없지. 원석 값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자재 값이 많이 들지. 광산에서 캔 대리석은 바로 옆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진다. 대리석은 보통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쓰이는데 보통 가늘고 긴 사각형으로 가공한다. 대리석 가공의 첫 작업. 거대한 절단기가 돌면서 일정한 두께로 돌을 자른다. 가공 작업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거대한 칼날이 지나간 다음에는 사람의 망치질이 시작된다. 내리칠 때마다 돌가루가 사방으로 튄다. 이거 왜 깨시는 거예요? 아, 이거 겉돌은 못 써요. 힘껏 휘두르다가 망치 머리가 빠져버렸다. 괜찮으세요? 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다. 잘못하면 손 다치죠. 다치신 적 있으세요? 손톱이 없잖아. 겉돌을 깨부수고 나면 한 장 한 장 돌을 잘라낸다. 부수고 자르고 옮기고 수작업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20, 30kg이 넘는 대리석을 쉴 새 없이 옮긴다. 여기저기 위험한 기계들은 돌아가고 있다. 몸은 고단하고 신경은 곤두선다. 가공 과정에서 표면에 물이 닿으니 대리석의 무늬가 살아난다. 은은한 색감에다 무늬도 각양각색이다. 대리석 표면에 줄무늬를 새긴다. 이번에 납품할 업체에서 요청한 부분이다. 줄무늬를 넣으니
수수한 색감에 은은한 질감까지 더해졌다. 마지막으로 길이에 맞춰 잘라내면 기나긴 작업이 완성된다. 대리석하면 이태리를 생각하기 쉽지만 정선의 대리석은 강도와 무늬, 은은한 빛깔까지 수입산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보통 만드는 건 몇 장 정도 만드세요? 뭐 원석이 잘 나오면, 판재가 잘 나오면 한 100장, 200장. 대리석은 건축 자재이다 보니 보통 봄, 가을이 대목. 그런데 8월 무더위 속에 대량 조문이 들어와 휴가도 반납한 채 작업 중이다. 반납이 이래도 모자라요. 아, 현장에 물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낮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낮기 일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뜨거운 여름, 보람찬 여름을 보내고 있다. 밥 먹자. 야. 기다리던 점심시간이다. 반나절 만에 처음으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 한술 뜬다. 분명 체력적으로 힘든 일터. 그런데 이곳 직원들은 50세 이상.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일 젊은 사람 안 하려고 그러지. 멋있어. 물 주고 떡가루 먹고 먼지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잘 안 하려고 그러지. 허리 심하고. 왜 오늘 이제 이거니? 끝내 한번 해봐야지. 남들이 마다하는 굳은 일. 하지만 이들은 묵묵히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기계 굉음과 함께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벌써 며칠째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늘 오전 채굴한 돌들이 좋아 꽤 좋은 물건이 기대된다. 이제 자리를 옮겨 한 장 한 장 돌을 떼낼 차례. 내려놓자마자 갈라진 돌덩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데. 표정이 좋지 않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역시나 실금이 있었다. 그간 했던 모든 작업이 실금 하나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크기도 크고 실금도 없어야 한다. 원석 중에서 대리석 제품이 될 수 있는 건 고작 30% 남짓이다. 그나마 큰 조각은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재가공해 어떻게든 살릴 수 있지만 작은 조각들은 결국 버려진다. 어제 오늘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빈들에서 반자를 켰는데 까보니까 겉에선 모르잖아요. 까니까 막 빈이 가가지고 모습이 됐다든가 빈이 쭉 빠지죠. 금이 가서 못 쓰게 된 양만큼 다시 캐야 한다. 이러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이 급하다.
갑자기 기계가 멈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시가 급한 이때 기계까지 말썽이다. 마땅히 손 써볼 방법도 없는 난처한 상황. 광산에서 3, 40년씩 일해왔던 베테랑들도 기계 고장 앞에서는 속수무책. 기계가 꼬르되다 보니까 이 앞에 집어 때려박은 게 같고 더 부하가 걸리고 이러니까 쓰고 그만큼 작업이 늦어지는 거죠. 이 첩첩산중까지 달려올 기술자는 없다. 온다 한들 며칠 걸릴 터.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15년, 그 15년이 넘었지. 석탄공사에 20년 있다가 한 30년이 넘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30년이 넘는 거야. 하늘을 보고 있으니. 아, 이게 더 나으세요? 예, 하늘을 보고 있으니 이제 안심은 되지. 구석에 들어가면 뭐 완전히 참 지옥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면 또 견딜만하다. 일단 기계는 꺼두고 예전에 채굴해 놓은 돌 중에서 주문 크기에 맞는 것을 찾아보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다행히 크기가 맞음직한 돌들이 몇 개 보인다. 저 얹어놓은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1m 20 정도 이상 되는 거 길이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대리석 납품이 늦어지면 건물 완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한시가 급하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공장에도 원석을 보내 가공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됐어, 나요! 잘못돼서 돌이 구르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 모두들 초긴장 상태다. 총 25톤의 어마어마한 무게가 한 차에 실렸다. 아, 이건 어차피 나온 거야. 다시 놔야 돼. 이거는 지금 상황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무거운 짐이니까 이제 균형이 맞아야지. 앞뒤 좌우가 한쪽으로 쏠리면 차가 넘어가죠. 육중한 데다 모양도 들쭉날쭉. 원석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좀 더요. 내려. 드디어 무사히 안착. 아, 이제 다 됐네요. 어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 오늘은 이거 많이 걸렸네요. 짐이 워낙 이게 좀 난해한 짐이다 보니까. 무사히 원석을 실어보내고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났다. 아침부터 굵은 비가 쏟아진다. 이 비에도 작업을 할 모양이다. 모두 비옷을 챙겨 입는다. 비 오는데 작업해요? 네, 해야지. 비가 많이 아주 오기 전에는 해야 되니. 천둥 번개 치면은 안 돼. 전기가 이제 앞서 먹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고 나기 때문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빗속 강행군이다. 빗속 작업이라 기계도 사람도 움직임이 둔하다.
바퀴 속에서 원석을 캐는 작업은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엔 캐놓은 원석을 다듬는 작업을 한다. 기계 올라갈 수 있게 자르는 거래요. 너무 커가지고 못 자르니까. 어제 그렇게 속을 썩이던 기계가 오늘은 잘 돌아간다. 다행히 고장은 아닌 모양이다. 무사히 절단 작업이 끝나고 이제 이 선을 따라 돌을 쪼개야 한다. 이거 나와, 이 넘어가. 이 저쪽 가야 저 큰 넘어가, 큰라. 저 나오라. 아, 일로 일로 저 뒤로.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채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생선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지. 공장에 작업 계속하니. 이걸 산에서 돈을 벗겨내는 공장 가동을 뭐. 첫째는 우선권은 여기야, 산. 비가 오니 사뭇 달라진 채석장 분위기. 비를 맞으니 대리석의 색깔도 무늬도 선명하게 빛을 발한다. 이 대리석은 비 맞은 물 젖은 다음에 그 보기 좋거든요. 마르면 꾸예요. 그러니까 비 맞은 다음에 색깔 엄청 좋아요. 대리석이 비를 만나 그려낸 한 폭의 그림이다. 다시 맑아진 하늘. 드디어 완성된 제품. 다 함께 고생한 덕에 제 날짜에 내보내게 됐다. 들고. 수천 년 동안 이곳 정선에 묻혀있던 돌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정선에서 온 대리석을 설치하는 현장이다. 은은한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 대리석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요즘 건설 현장에서 많이 찾는 건축 자재다. 지금 무슨 작업하시게요? 이 석재 시공이요. 외벽 만장 이상 들어가야지. 14층 건물의 외벽 전체에 대리석이 시공된다. 대리석의 시공은 만들어지는 과정만큼이나 손이 많이 간다. 대리석을 벽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벽에 연결해야 한다. 대리석에 홈을 내고 그 홈과 건물 벽을 나사로 이어준다. 나사 하나하나를 조이며 만장의 대리석을 연결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거의 정밀 시공이라고 봐야 돼요. 돌 붙이는 거는 다른 거 비해서 다른 거 유도리가 좀 있는데 돌은 유도리가 크게 없어요. 5mm 이상 편차가 생기면 다 뜯어야 돼요. 벽면 작업을 하고 나면 벽과 대리석 사이에는 이렇게 틈이 생긴다. 한 장 한 장 이어줘야 하는 만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하루 종일 몇 장 붙이세요? 지금 여기는 여건이 나빠서 그런데 좀 괜찮은 데는 50장 붙이지 않아요. 좁다란 비계 발판. 이 좁고 높은 곳에서 특별한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을 한다. 대리석은 채굴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설치에 이르기까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게 좀 이 다니는 것도 힘이 많이 들어가죠. 당시 긴장이 돼 있죠. 그 집에 가면 피곤하죠. 좁은 공간, 아찔한 높이, 그리고 대리석의 육중한 무게까지 작업자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리석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뒤에 숨겨진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 아닐까. 우리 땅에서 생산된 대리석은 건물 내외장재에서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들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다시 찾은 대리석 광산. 무사히 납품을 했으니 지금은 조금 여유로울까 했는데 역시나 기계는 쉼 없이 돌아가고 사람 역시 눈코 뜰 새 없다. 그래도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념으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대리석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삼겹살이 익어간다. 기름이 잘 빠지고 타지 않고 웅웅하게 잘 익어요. 대리석 삼겹살 구이. 이곳 정선의 대리석 광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옛날에 광산 나네. 맛있어.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삼겹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다. 맑고 먹어. 요새 맑 먹는다. 먼지 먹으니 그 먼지 씻겨 내려가라고. 고기 한 점에 그간의 피곤도 눈 녹듯 사라진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계의 굉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기계는 돌아가며 쉴 새 없이 돌가루를 뿜어댄다. 별다를 것이 없는 아침.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돌 가지러 왔죠. 돌이요? 예. 원석 이제 갔다가 예. 스탠드 석등 가지려고요. 이런 거 다 버리는 거 이게. 이런 상태면 아주 굉장히 좋은 돌입니다. 저희들은. 오승용 씨는 대리석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석공이다. 금이 가거나 크기가 맞지 않아서 버려지는 대리석. 그것이 석공에게 가면 작품의 재료가 된다. 저기 폐석 하나 버린 데 있죠. 저기 보이는데. 거기 하나만 더 가 있어 봐요. 네, 세 봐요. 이 돌들이 버려진 돌더미에서 건진 작업의 재료들이다. 무엇을 만들든 돌로 하는 일은 자르는 것이 관건. 그리고 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항상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사각형의 대리석을 기계를 이용해서 원통 모양으로 잘라낸다. 돌 속에 숨겨져 있던 무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다칠 수 있다. 석공의 일은 기계의 도움으로 조금은 편해졌지만 또 그만큼 위험해졌다. 그리고 불을 비추자 대리석 무늬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두께가 얕을수록 불이 잘 비치니까 조금 더 깎아내죠, 저쪽 기계에 가서. 최대한 얇게 깎아내는 것이 석등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작업만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오로지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연마석을 쥐고 대리석을 갈아내다 보면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에 손을 다칠 수도 있다. 아이고, 많이 다쳤죠. 터짐마저 흐름도 하고 뭐 손가락이 잘리고 뭐 기계에. 여기서 이렇게 꾸민 자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으서져가지고서 이게 수술했던 데고. 석공에게 손가락 상처는 살아온 삶의 자취이자 훈장이다.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직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외국 대리석은 거의 무늬가 없다. 그에 반해 정선의 대리석은 다채로운 무늬를 자랑한다. 이거 뭐 그려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까, 이게? 무늬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색깔. 이렇게 석등 속에 불을 비추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형형색색 자연의 색깔이 뿜어져 나온다. 소중한 자원을 버려지지 않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이제 또 삶의 재미고 뭐 보람이죠, 그게. 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리석 광산. 그곳엔 우리의 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오늘도 돌을 캔다. 남들이 마다하는 거칠고 힘든 일. 하지만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좋은 돌이 많이 나올 때, 인생님 좋은 돌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기분 좋지. 이거는 내인데 말하자면 내 농사야, 농사. 농사 짓는 것 똑같은 거니, 내 직장이. 대리석은 내 삶이죠, 뭐.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살았으니까, 내 삶이라고 해야지. 우리 집에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 만들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왔는데 잘 만들죠. 'Cause you're a part of it. I know without you by my side that I would be different. Thank you for all of your trust. Thank you for not giving up. Thank you for holding my hand. I've always known where you stand. The world we're living in. I'm thankful for the time I spent with my best friend.